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침례에 요한 것 같은 그런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침례에 요한은 그렇게 마음이 경배할 수가 있었을까? 정말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자기 선생님 요한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침례를 주고 주라고 증거하신 그분이 침례를 주니까 우리들에게 오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는 예언신에는 표현하기를 화려한 매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침례 요한을 매수하기 위한 아주 화려한 그 유혹의 말이었다.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가버립니다. 이 말이야말로 침례 요한에게 정말 강력한 유혹의 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너무나도 원수를 실망시키는 사단을 완전히 실망시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사람은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할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사람이 너희들이다.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가 얼마나 시기심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더 훌륭하다. 아니다, 우리 선생님이 더 훌륭하다.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선생님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에 친녀 요한이 하는 말이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뻤다.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노라. 아니, 여러분 정말 이 침례 요한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인간들이 취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쁨을 그들은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는 영광,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탈취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은 계시록 18장의 사명과 동일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표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침례 요한과 같은 이런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겸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요한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지 시작하였고 이미 침례 요한은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하여서 유대 전역에서 이 침례 요한의 이름은 이미 온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이 한마디만 예수님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불신의 말이나 그 사업에 흠을 찾는 어떤 말을 했더라면 예수님의 사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큰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듯이 나는 그가 그렇게 명성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참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이 기쁨을 배우고 이 겸손을 배웠더라면 이 지상에는 교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밝은 빛을 전하고 능력 있는 기밀자들이 나와서 외칠 때에 많은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이요 늦게 나온 저자들이 더 인기를 얻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업을 깎아내리고 그들에게 흠을 찾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적으로 주어진 현대 기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처럼만 했더라면 침례요한처럼만 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업이 쉬운 방법으로 쉽게 성취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예네시니 가운데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은 그때 당대에 굉장히 큰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말은 무슨 논리적이 아닙니다. 그냥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어.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 말씀은 복음사역자 54, 5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 그가 전한 기별이었다. 단순한 기별입니다.
그 기별은 이상한 새로운 능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온 나라가 동요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때를 지어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무식한 농민들, 어부, 헤롯의 영문에 속한 로마 병사들, 반역의 기미를 살피기 위하여 왔던 칼을 찬 관리들, 탐욕이 가득 찬 세리들, 유다의 최고의 평의원 의원들이었던 산헤드린에 속한 자들,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까지 마치 마술에 홀린 듯 럭스를 입고 침례 요한의 말을 들었다. 냉소적이고 완고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그 말을 조소하지 못하였다. 자신들에 대한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다. 포항부도했던 헤롯도 궁정에서 요한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라는 권고에 떠났다. 그 기별은 누구지? 그러나 사람들이 아이고 난 그 기별 듣고 떨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태연자약한 것처럼 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들은 기별은 단순한 기별입니다. 무슨 기별입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너희들의 기별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다. 그러나 그 기별을 듣는 자들은 마음의 요동을 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그 말을 입으로 감동받았다고 시인을 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심판날에 성령께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작용을 그들의 마음에 끼쳤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대 소망 178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례요한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은 한때는 관원들, 제사장들, 방백들의 감화보다 더 컸다. 만일 그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켰더라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의 깃발 안에 다 모였을 것이다. 만약 그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야심을 요것만큼만이라도 나타냈더라면 모든 영화들이 그 깃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요한이 뭐라고? 그는 성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냐? 전혀 그런 야망이 없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그를 떠나서 흩어져 버렸다. 사단은 세상의 정복자들의 야심에 호소하는 온갖 수단을 침례요한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침례요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두각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세상적인 야심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부추겼던 것이 요한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러나 그는 요한은 자기 능력의 증거를 앞에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화려한 매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분에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였다. 이제 요한은 인류의 인기의 조류가 자기 자신에게서
구주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자기 주위에 둘러싼 군중들은 나날이 그 수요가 줄어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인간적인 치욕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을까요? 그러나 침례회는 그것을 당면시하고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는 이런 겸손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침례요한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례요한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은 큰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라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이요, 우리가 높기를 진적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높여주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 이 진리를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침례 요한의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있고 우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의 가장 큰 위대함이요. 그런 품성으로 우리가 숨기죠.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준비된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온유? 겸손입니다. 온유 겸손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를 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새해지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주님만이 또 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려주시는 가장 위대한 품성의 표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들은 나의 먹물을 메고 온유 겸손의 명미를 메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온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뭐를 얻으리라? 힘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흘려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온유와 겸손의 명미를 낼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얼마만큼 겸손함을 나타냈습니까? 예, 가장 표상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들을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의 새끼입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 나귀 새끼 탔다니까 그냥 아마 나귀 새끼 탔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만왕의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다면 거창한 백마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어디 가면은 뭐가 있을 텐데
낙이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그 새끼를 풀어서 끌어와라. 여러분 어린아이들 소꿉장난할 때에 낙이 새끼 타고 내가 왕이다 하지 실제적인 어떤 왕이 낙이 새끼를 타고 내가 왕이라고 말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면서 뭐를 끌어오라? 어린아이들 소꿉장난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낙이 새끼를 끌어오게 하고 그 위에 그는 올라탄다.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만왕의 왕.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어떻게 하십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겉옷을 벗어 깔고 아이들이 호산나 찬미를 부른다고는 안 했지만 아이들이 호산나 찬미를 부를 때 대제사장들은 그게 못마땅해 해서 아이를 잠잠케 하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외치지 않느냐? 돌들이 외쳤을 것이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었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님의 풍성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진리를 많이 깨닫고 진리를 많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곧 우리의 품성.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요한의 기록을 이처럼 소상하게 여러 번 반복하여 언급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품성을 어떻게 해요?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 품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진리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참으로 겸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입버릇처럼 지금 되뇌이고 있는 13만 4천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온유 겸손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는 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중에 침례 요한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여자만 하는 자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높여주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품성은 위에 뭐가 있다. 바로 이 침례 요한을 기별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들 여러분 18장 청소하는 소리의 메시지입니다. 큰 음성이 나서 가로대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대 음성이 이런 자들의 특징은 바로 겸손. 교육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연예신 교육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근데
교육의 말씀 보기 전에 복음사역자 55, 56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도 천성적으로 보통 사람과 같이 결점과 약점이 있었으나 뭐 측면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있었으나 한 번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된 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믿음으로 구주를 쳐다본 요한은 무아의 경지에 도달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배우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히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의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배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풍성의 변화나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물임을 알게 될 때에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요한이 우리의 모든 사람이 다 선생님 버리고 저리로 갑니다 할 때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침례요한은 나는 그가 흥하기를 나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진정으로 구주를 어떻게 해요? 접촉하고 바라봤 이후에 그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을 더욱더 높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하게 하려고 힘썼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은 다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고 이제 그는 모든 사람의 눈을 생명에 비치신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기쁨으로 자기는 잠잠하며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로 하였다.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겸손한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르심에 신실한 자기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 삼킨 바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그 말씀에 우리가 접속될 때 이런 놀라운 겸손을 우리가 배웁니다. 복음사역자 55, 56페이지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런 겸손의 사람의 한두 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침례요한과 같이 겸손한 사람. 그럼 구약에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 예? 네? 아브라함도 물론 겸손하죠. 모세. 예, 모세. 모세 참 겸손한 사람. 온 지면에 이 모세처럼 온유한 자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했어요. 그 온유 겸손이 어디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민수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고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태동하였나이까 이렇게 아주 힘들어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쌍히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 70인을 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줘서 너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일에 돕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택했는데 이미 마음의 불평을 가진 자들이 장로로 피택을 받았는데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왔는데 부활이 안 났어요. 그 뭐 모세가 장로를 선택했지만은 삐딱하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순간적으로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계시를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런데 참석 안 하고 자기 장막 안에 딱 앉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막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요. 저 지금 모세 말을 안 듣고 있는 저 장막 있는 저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니 큰일 났잖아요. 이것도 아니 이거 제대로 이거 모세의 말도 순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주님이시여, 모세여. 저들이 예언을 합니다. 저들이 예언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나.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하소서. 네가 나를 대신하여 시기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 이 특권을 모세 자신이 독점하려고 하잖아.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놀라운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증거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지적하라면 여러분,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사울왕의 왕, 맏아들로서, 그리고 요나단도 아주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돌림이 누가 나타났어요? 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타나서 인기가 어떻게 됩니까? 급상승한다. 누가 지금 질투합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막 질투가 나서 죽겠어요. 누가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올라가야 되고, 나아가서는 또 누가요? 자기 왕자인 요나단이 올라가야 되는데,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품성이 준비되지 못했던 사울은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더 미워. 자기의 경쟁자 아닙니까? 사울이야 이미 자기가 왕이니까 뭐 괜찮겠지만 자기가 자칫하면 뭐를 잃어버릴 판이야? 왕의 위치를 잃어버려. 그랬다면 웬가한 사람이었다면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나가 간다. 너는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되리라. 아,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나단이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 왕위를 물려줘야 합니까? 당연히 자기인 것을 침례 여왕과 대적이 되죠. 침례요한은 이미 자기가 지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겸손이 있었던 것처럼 요나단도 자기가 누릴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도 이런 겸손이죠. 교육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156페이지, 7페이지 가운데 보면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의 기록에 두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의 이름 곧 요나단과 침례 요한의 이름이 있다.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 왕자로 이미 태어난 그의 경쟁자인 다윗에게 친절과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 요나단이 얼마나 겸손했을까요? 왜 겸손했을까요? 요나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명예욕이 없었을까요?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자기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믿음할 수 있는 겸손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아니야말로 참으로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고 있으며 그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서 나타났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배운 자들의 증거가 바로 이 아름다운 품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다. 왜 그렇게 겸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렇게 겸손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78페이지 가운데 보면 178페이지가 아니라 224페이지에 보면 침례 요한은 우리 구주께로부터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크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주의가 새 선생에게 향하여졌다는 불평을 했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다만 약속하신 분의 선구자에 불과한 것을 주장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나는 신랑처럼 그분의 백성의 애정의 첫째 자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란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에 계시고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하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일꾼들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진정한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품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비심이 강하고 질투심과 시기심과 비평과 흠잡기를 좋아하는 이런 자들은 거룩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서 바로 이 침례 요한의 품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처럼 아름답게 표현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품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 요나단과 다윗,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 셋째 천사와 18장 천사, 이것은 다 대비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의 모든 기별자들이 이 침례 요한의 품성을 배웠더라면 셋과 둘이 왜 불화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배우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번 728페이지 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의 사람이신 그분만을 높이라. 모든 사람이 그들의 영생의 소망이 집중되어 있는 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간은 뒤로 물러서게 하라. 자아가 없어져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뒤로 물러서. 교회와 세상이 그들의 구속자만을 쳐다보게 하라. 모든 음성은 요한처럼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 외쳐야 합니다. 이런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어떤 자들을 통하여? 이런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과 빛을 가리뽑은 길을 8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나는 계시 가운데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이 뭐가 됐다고요? 우상. 자기 자신 우상이 섬기고 있는 자들은 너무 많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몹시 아팠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화이프인은 110페이지 가리뽕 기별 6권 다음의 말씀을 요점을 깊이 생각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천국의 대주제시며 영광의 왕이시다. 천국의 대주제께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시다면 종들이 무슨? 우리는 이 요점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증언복음 1권 29페이지 가운데 보면 원수가 영혼을 멸망시키고자 분주히 활동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자고의 정신이 스스로를 높이는 정신이 우리의 대열에 들어왔으므로 좀 더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솔직하며 정직하고 가식이 없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단순하게 되기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원칙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증언복음 29페이지 1권 증언복음 1권 54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칙에 입각하여 섬기며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구해야 할 과정이다. 여러분, 이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믿음이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의지력은 증가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고 자아희생적인 생애를 산다면 주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일어나 올 것임을 보았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늘 감사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뭔가 어렵고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다른 선, 즉 남을 행복하게 하는 선을 행할 때에만 얻어지게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복을 빌어줄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증언 보고 하면 좋은 말씀들 많더라고. 55페이지 보면 보잘것없는 죽을 몸을 우상화하지 마라. 보잘것없는 죽어버릴 이 인간을, 이 육체를 우상화하지 말라.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이 개혁되면 그것은 외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위대해지고 흠모를 받게 될 것이며 자기는 비천해지고 겸손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간 썩을 육체는요 자꾸 우상이 되려고 나타납니다. 무시해야 합니다. 예.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증언복음 403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교만과 흑암 속에 묻혀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마음의 겸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자주 잊어버릴지 압니까? 우리의 겸비가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능력은 영혼을 꿰뚫고 있는 날카로운 말들의 강력한 진술에 있지 않다. 그분은 마음을 정복자로 만드는 것은 그분의 부드럽고 평범하고 솔직한 태도였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고 우리는 마음이 교만과 자존은 겸손과 겸비에 비교하면 참으로 연약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존, 교만은 이 겸비에 비하면 이거는 얼마나 약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에게서 배우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처럼 간절히 소망하던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이 품성의 위대함을 통하여 이런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업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정말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허락의 말씀을 인하여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